암호화폐 시장 흐름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주요 뉴스들까지 체크해보는 코인캐치 시간. 오늘은 이창국 박스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먼저 암호화폐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투자은행 펀드 스트레시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까지 6만 4천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장은 일제히 조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천만 원 선이 무너졌는데요. 4.57% 빠지면서 990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오늘은 조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3.55% 하락하며 81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네,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인 캐스퍼의 새로운 버전 코드가 게시됐다는 점인데요. 캐스퍼 FFG는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합의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버전에는 캐스퍼를 통한 합의한 내용도 우선 감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향후 이번 프로젝트와 이더리움의 행보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렇게 흐름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시장의 기운들, 주요 뉴스들을 확인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관련한 활용 방안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콜로리다 주에서도 지금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활용 방안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 콜로라도주 상원의원회가 정부 기록물 유지 및 사이버 보안 개선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작년 콜로라도주 정부기관에 매일 600만에서 800만 차례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고 이러한 시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을 도입하여 정부기관의 데이터 보안과 투명성 등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법권 관할 내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 시스템은 매년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효과와 비용을 확인하는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법안은 고등교육기관이 교과과정 및 연구활동에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하는 것 또한 장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3일 테네시주에서 전자거래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한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애리조나주는 암호화폐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이처럼 최근 미국 각 주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시장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방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페이스북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이 15년 만에 가장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을 실행했는데요. 지금 블록체인 전담팀도 신설을 하면서 관련 분야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인지 전해주시죠. 네,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연구를 위한 신설팀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8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신생 블록체인 연구 이니셔티브는 최근 큰 성공을 거둔 페이스북 메신저 옛 부서를 이끌었던 데이빗 마커스가 맡게 되었는데요. 마커스는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업체인 페이팔의 전 사장으로서의 이력도 갖고 있습니다. 마커스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끌면서 지난 몇 년간 매우 보람있는 시간을 보냈으며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현재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연구팀은 12명 내외의 소규모로 구성 멤버들은 페이스북 내 인스타그램 소속 엔지니어링 및 제품 생산부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1월 ICO 및 암호화폐 광고를 전면 금지한 페이스북의 행보에 반하는 이번 소식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과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여부가 미지수로 알려져 있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역시나 SNS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인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연구팀을 구성했다는 건 분명히 주목할 만한 소식으로 향후 행보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우리 마지막 소식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에이다로 알려진 지금 카르나도 재단이 블록체인으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전해주시죠. 네, 카르나도의 수장인 찰스 호스킨스는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찰스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로도 유명하고 그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카르다도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분산 블록체인 스타트업인데요. MOU에 따르면
사례 단원은 에티오피아의 농경 기술 분야에 자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은 공급망 관리, 사기 방지를 위한 토지 등록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중 핵심 과제는 교육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은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트위터에 자신의 에티오피아 여정에 대해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와 MOU를 체결해 블록체인 개발자들을 훈련시키고 카르다노의 기술 농경 산업에 적용시킬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IOHK의 아프리카 사업부장인 존 오코너는 카르다노 재단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본인의 블로그에 올해 첫 수입은 에티오피아에서 진행될 것이고 연말까지 첫 에티오피아 출신 개발자들을 훈련하며 카르다노의 코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프로젝트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카르다노 프로젝트는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시작됐으나 개발도상국에 훨씬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호스킨스는 올해 초 런던에 있었던 한 강연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전 세계 블록체인을 보급하기 위한 본인의 역량 강화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또 카르다노의 개발도상국 대상 계획은 지금 생각보다 훨씬 크며 현재 상황에서는 토지 등록 기록이 미비해 지주들이 자신들의 토지에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편 카르다노와 IOHK가 집중하고 있는 다른 국가 르완다나 케나, 가나 이 세 지역은 블록체인 기반 토지 등록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행보에 따라서 향후 카르다노 재단의 국제적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장의 소식,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지금 에티오피아의 MOU 소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창국 박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시장 흐름과 함께 오늘은 특히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한 굵직굵직한 호재성 뉴스들을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캐치였습니다.